시험을 도와줄 강사 저는 김광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완강기라고 하는 거 이름을 왜 완강기라고 줬나? 느릴 완자 내려갈 강자 기구 천천히 내려가는 기구다. 그래서 이름을 완강기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좀 더 쉽게 해줘서 비교서 설명을 하면 섬은 다른데 이름이 강기인 게 또 있잖아요. 완강기 말고 승강기. 오케이 승강기. 완강기 승강기 완강기 승강기 뭐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르죠. 승강기는 뭐야? 오를 승 내릴 강. 그죠?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이거 승강기. 완강기는 내려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승강기는 무슨 힘으로 올라다니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전기에 의한 동력장치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승강기야. 근데 완강기는 내려가만 가는 거야. 이거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완강기라고 했는데 어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서 어디 병원을 갔거나 또 어디 여행을 가서 호텔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이렇게 고층 건물, 높은 건물 3층부터 우리가 설치되는 거예요. 3, 4, 5, 6, 7, 8, 9, 10층까지 3층에서 10층까지는 소방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화재 났을 때 대피할 때 사용하는 기구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완강기는 그런 고층 가서 화재 났을 때 이것을 빨리 설치를 해서 벤트를 내가 메고 창문을 통해서 대피할 때 그래서 화재 났을 때 피난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완강기예요. 그 완강기는 뭔지는 분명히 아셨죠?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완강기가 설치된 곳에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소화기, 뭐 이렇게 빨간 표지판이 있듯이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고 그 아래 이런 상자가 놓여 있어요. 상자 안에 내가 사용할 기구가 있는데 그거 다른 게 없고 요거 후크라는 요 고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본체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고리가 있다는 건 뭐야? 거기다 걸어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강기는 아무데나 걸 수가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요게 명칭이 지지대예요. 내 몸을 지지해준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지지대, 설치되어 있는 지지대에다가 갖다 걸어주는데 사용할 때에는 들어서 홈에 맞춰서 고리 걸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돌려주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던 거를 홈에 맞추고 걸어서 창문 밖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벨트를 메고 창문을 통해서 딱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지대에 매달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지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다음에는 요게 있는데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야. 요거 명칭이 속도 조절기예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자 5층, 7층, 9층에서 벨트 메고 창문을 이탈해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바닥에 닿을 때까지 속도가 빨라지질 않고 가속이 붙질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7층, 8층에서 내려와도 충격 없이 내려서니까 안전하게 부상당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 벨트를 내 몸에 차고 나가는 벨트인데 이 벨트는 한 사람씩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집 식구가 또 5층에 사람들이 많다 해서 둘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인용이야. 1인용 벨트. 이렇게 이제 특성을 알아봤고 이제 설치를 하는데 상자에서 꺼내니까 이거 고리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구멍에 갖다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주고 이거를 이거 어디다 걸어준다 해서 지지대. 지지대. 급하다고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빨래 뜯어 걸고 내려가? 빨래하고 같이 내려가면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지대에다 갖다가 설치를 하고 매달아 주고 그 다음에 해서 설치 끝. 설치하는 게 쉽고 간단하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어요. 딱 설치를 해보려면
줄이 감겨져 있는 닐, 이 뭉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몸에 차야 될 벨트가 있습니다. 이 줄을 몇 층부터 설치된다 그랬어요? 3층부터 설치된다 그랬죠? 네. 3층은 이 줄 길이가 9m야. 9m 줄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4층도 9m 줄 가지고 가면 돼요? 내려가서 한 층 못하고 매달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한 층이 높아지는데 줄 길이는 3m씩 길어집니다. 4층은 12m, 5층은 15m. 그렇게 각 층별로 줄 길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줄이 감겨져 있는 이 뭉치를 먼저 창문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던지면 줄이 풀리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속에 지금 노란 거 보이지만 줄이 다 풀려서 땅에 떨어질 때 요거 똑같은 벨트가 하나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내가 타고 갈 벨트 이거 하나 남았고 땅에 요거 똑같은 벨트가 또 떨어져 있어. 왜 양쪽에 벨트가 있나? 한 사람씩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도로에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에 그래서 내가 타고 내려가면 땅에 있는 벨트가 올라와서 형이 타고 내려가고 언니가 타고 내려가고 엄마가 타고 내려가고 아버지가 타고 내려가고 우리 집 식구들이 한 사람씩 연속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벨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속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집어 던지고 나면 마지막에 이거 남은 벨트 있습니다. 이 벨트를 내가 이제 몸에 차야 되는데 이거 어디 차면 좋겠어요? 허리. 자, 우리가 처음에 이거 모르면 어디 차일까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막 우왕좌왕하고 겁먹는 상태에서 야 이거 어디다 차? 허리에다 차? 다리에? 팔에 차? 지난 시간에 어떤 어르신 어디다 차면 좋아요? 이렇게 목에다 차면 좋아요. 어디 찰까 망설이고 막 시간 보내고 우왕좌왕하다는 사이에 불길은 어떻게 돼요? 1초가 급하게 막 먼저 확산되고 오고 연기가 숨을 못 쉬고 우왕좌왕 막 아예 하다 보니까 급하면 다급하면 그냥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면 사고 당하니까 시간 보내고 우왕좌왕 지차지 말고 여기다 차세요라고 써놨습니다. 어디다가요? 겨드랑이다 차야 부상도 없이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차세요 라고 써놨으니까. 그런데 상자에서 꺼내서 보니까 간격이 좁아요. 넓혀줘야 되잖아요. 요새 요게 명칭이 조임새야. 조임새.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거야. 넓혔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는 거 조임새. 조임새를 갖고 밀어주면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머리 위다 이렇게 해서 여기 써있는 대로 겨드랑이에다가 바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헐렁한 거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 조여주라는 거죠. 가슴 쪽으로 바짝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헐렁하게 하고 나가면 창문 이탈해서 그 충격에 조여지면서 겨드랑이에 또 부상 영역이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겨드랑이까지 바짝 올리고 조여서 헐렁한 것은 반드시 딱 조여준다. 그리고 이제 창문에 해서 건물을 딱 이탈하는 순간부터 벨트에 내 겨드랑이 몸이 걸려서 매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매달려서. 어? 이 상태로 매달려 가는 거야. 어? 툭! 이렇게. 내려가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요. 그래. 쇠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그래서 하여튼 매달려 내려가면 이거 벨트를 빨리 벗어줘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조임새 밖으로 밀고 안 되니까 잠깐 밑에서 이거 빨리 안 벗어주면 위에 지금 누가 있어요? 형이 또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119 대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벗겨줄 사람도 없어. 내가 벗어야 되는데 당황하고 긴장된 상태라도 침착하게 팽팽하게 내려온 거 그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팽팽한 줄을 두 손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팽팽한 거를 당겨주니까 줄이 느슨하게 한 다음에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손가락으로